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호국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제기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세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